저 화장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피부가 왜 이러죠? 네, 고객님. 일시적인 명현현상일 뿐입니다. 너무 놀라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, 삐입니다. 오늘의 혹하지 말아요 시리즈. 오늘은 명현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품을 바꿨는데 갑자기 피부에 트러블이 막 일어나요. 이럴 때 그 해당 브랜드에 문의하면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명현현상입니다, 고객님.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참 많죠. 명현현상이란 한의학에서 주로 나타내는 말인데요. 사람들이 체질이 다 다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각지 못한 반응들, 그런 것들을 바로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요. 이 명현현상은 의학적인 현상이고요. 근데 이 명현현상을 이용해가지고 화장품 회사들이 참 변명을 많이 해요. 트러블이 일어나고 뒤집어졌는데 고객님, 그거는 고객님 피부 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오는 명현현상이니까 참고 더 써보세요,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과연 화장품으로 인해서 명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?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. 화장품을 썼을 때 뒤집어지는 거는 여러 요인 탓이 있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어떠한 성분이 제 피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그것들이 설사 명현현상이라고 한다 한들 이제 피부에 잘 쌓여있던 독소들이 화장품 하나로 인해서 갑자기 빠져나온다는 게 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화장품 회사에서 말하는 명현현상이라고 할 경우에는 화장품에 있는 좋은 성분은 피부 속에 스며들고 그리고 나쁜 성분은 그 화장품으로 인해 빠져나온다는 건데요.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의약용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명현현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피부가 좋아졌어요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뒤집어졌다가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내 피부가 그 성분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완화되고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열감이 있거나 각질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피부가 새로운 성분에 적응할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. 일단 한번 사용해봤는데 피부가 이런 반응들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은 보통 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안 써버리잖아요.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은 명현현상이니까 참고 기다려주세요,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네 피부가 적응될 때까지 가만히 좀 기다려주세요, 이렇게 하는 거죠. 피부가 적응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의학적인 변명 뒤에 숨어가지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. 소비자들이 이런 말에 안심을 하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참 많아요.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예전에 수분크림으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인데요. 그 회사의 수분크림만 사용하면 피부가 막 따끔따끔했어요. 근데 이 브랜드에선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고객님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수분이 침투되는 과정 중에서 따가움을 느낄 수 있다, 이렇게 언플을 한 거죠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수분이 피부로 침투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수할 때마다 따가워서 정말 고통스러워야 되거든요. 근데 아니잖아요. 근데 이 마케팅이 참 잘 먹혔어요.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. 그리고 뭔가 화장품이 내 피부에 진짜 침투해서 세포까지 뭔가 변화를 시켜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?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. 화장품에 명현현상이 있다고 말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시술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줄 것 같이 이렇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참 마케팅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안 되는 짓인데? 화장품은 피부 진피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인체 외부 조직에만 도달하기 때문에 의약품과는 달리 다른 규정의 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 명현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참고 썼는데 피부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정말 나랑 안 맞는 거여서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요? 그럼 더 많이 발라야 되나요?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, 화장품에는 명현현상이 없습니다. 그랬다면은 뭐 엘카나 시세이도나 아모레에서 진작 그런 화장품들을 마구마구 출시해냈겠죠. 여러분, 화장품 법규상 명현현상, 호전반응, 이런 의학적인 용어로 절대 마케팅할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보이면 다 신고해버리세요. 네, 그럼 오늘의 혹하지 말아요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오늘도 그럼 건강한 지름 하세요.